목숨을 건다는 건 예전에도 한강다리 운운하셨었는데 예. 지키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30년간 MBC에 녹을 먹었다고 하셨는데 예. 후배들한테 왜 그러셨습니까? 아니 파업이 계속이 돼서 정상화된 다음에 MBC는 본부별 체제입니다. 그 본부별 체제에서 제가 화백회의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 본부장들하고 임원들하고 국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보도국장이나 편성국장에게 이 기사를 빼라, 이거를 바꿔라, 이 프로그램을 없애라 하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. 국정원의 지시와 교감, 청와대의 지시와 교감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게 없었던 겁니까?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까? 아니 없었던 일이죠. 제가 국정원 사람을 담당자를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그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김우룡 이사장이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. 그러면 김인규 사장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이 원세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그거는 그러면 김인규 사장을 그거는 오게 하면 될 거고요. 국정문 부사장은 아무 이유 없이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 해고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? 백종원 부사장이 본인이 그냥 아니, 한 일입니다.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? 인사위원회에서 그 본부별로 보고를 해서 인사를 왜냐하면 일이 자꾸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들 괴로워하니까 자꾸 중언부언 하시는데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. 국정원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 부하 직원을 통해서 지시나 보고 받으셨습니까?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임원이나 국장들이 그분들이 저녁에 누구를 만난 일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국정원 사람들을 만났다고 제한테 뭐 누구를 빼라 인사를 해라 이런 적도 없습니다. 왜 물러나실 때 시용 기자 측 제가 이제 검찰에서